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일단 상대방 압도하는 것 같아, 그죠? 종류로, 그지?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자주 맛있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뭐부터 한 맛을 볶고? 자, 요거 요거 숟가락 들고 비빔짜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씩 익었어요. 떡떡. 아, 이거 뭐예요? 오가라나 오가라나. 어, 맛있겠다. 근데 미역 그 비빔밥 양념장인데 양념 게장에다 많이 해요. 이거를 밥에 비벼? 네. 그 만약에 양념 게장 걔가 있다 생각해봐. 이 맛은 나잖아, 그지? 아, 어디 맞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밥에 비벼. 그죠? 유의도 보이지? 야. 이빨. 자, 이게 맛있어. 이거. 맞다다. 유의 계속 입 벌리고 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약간 내는 부분은 아니 여기서 단맛 내는 게 원인인 것 같아요. 단맛이 아니라 무슨 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 생강. 생강이야. 생강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것도 잡아주고. 근데 이거 저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리라. 아,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생강,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 김치 국물. 김치 양념은 김치 속 같은 거 넣을 때 하는 거. 아니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재직하게. 이것도 이거는 먹고 가이나. 자, 요거는 이거 뭐예요? 따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예요. 요게 자, 요 위에는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십이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십을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먹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 어.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김치를 김치로 막아놓는 거야. 그렇죠. 김치 양무지죠. 네. 와우. 엄마야. 와, 이거 소리부터가 맛있다. 밥 먹었어, 밥. 오야. 지훈이 밥. 아니, 바로. 아무지야 뭐. 바로. 못 먹게요. 아니, 진짜. 아, 밥은 이제 그만 먹어요. 이거 되다. 이거는 약간 아 그래도 맛있다. 약간 익은 찜이에요. 아, 나는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보호하는 게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감싸. 어. 잔김치로. 또 있어? 그 나주 배 있죠. 응. 배로 만든 깍두기. 아, 배? 그거 좋아. 배도 배야 이게 배야? 네. 배로 만들어야지. 나주 배? 네. 기가 막히네. 그 나주 깍두기를요? 엄청 유명한데. 네. 나중에는 배가 유명하지. 나중에 배가 유명하지.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배야 배인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배인데 깍두기 같아. 진짜 신기하다. 와 배야 배인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배인데 깍두기 같아. 밴데 깍두기야. 어, 그러니까. 이거 왜 설명이 안 돼? 어, 이거는 바로 야, 이건 설렁탕이야. 바로 설렁탕 나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깍두기인데 깍두기? 깍김치. 와, 깍김치. 야, 어떻게 하면 깍김치야. 김치 중에 신이야, 신. 그렇지. 깍김치. 와, 깍김치. 야, 어떻게 하면 깍김치야. 이거 얘 지금 누룽지 쌌어. 뭐 되는 거야 이거? 네. 아, 향 좋다. 오,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갓김치 와우. 이거 하고 이제